김어준 총수님께서 그 이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.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기가? 근데 이제 진보 진영의 그 대표 스피커이시기 때문에 보수의 성지에 민주당의 깃발을 꼽는 일 이런 일에 또 그 동참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 그 동지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고 제가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 교과서에 한번 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서 사무실은 어딘가요? 사무실 주소가 어디예요? 그렇습니다. 학동역 1번 출구 내리시면 바로 있습니다. 네, 학동역 1번 출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네. 민주당에서 강남갑이 당선될 일도 없고 해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강력히 항의를 해보세요. 뭘 안 해주고 있는지 요구를 좀 해서. 아이 뭐 그 잘 해주고 계십니다. 잘 해주고 계시고요. 그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아무리 강남구라 하더라도 또 이제 숨겨진 우리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분들 표를 최대한 그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바람머리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. 필요해서 물론 그런 걸 싫어하는 유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그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봤자 안 될 텐데 뭐 이런 게 그 심리가 있을 거거든요. 험지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. 이번에 후보도 정말 제대로 나왔고 물론 그 전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제 뭐 윤석열 정권 저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권에 대해 실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후보와 또 정권의 실정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좀 강남 이 보수의 심장에도 바람을 좀 일으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. 아니, 예. 이재명 대표하고 강남님이 친해요. 네, 이분한테 부탁하면 가능해요. 예, 예. 좀 오시게. 예. 저녁에 문자 좀 하세요. 예. 문자 예, 대표님 꼭 좀 오셔가지고 좀 많이 힘도 좀 실어주시고 네.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지금 뭐 강남 갑 당선이 한 번도 안 됐는데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부자 동네라고 그래요. 집도 뭐 허름하니 그렇고 막 아무튼 김건희 정권이라고 김태형 후보가 얘기했죠. 이 수염 자꾸 깎으란 분이 있는데 괴롭히지 마세요. 이거 김건희 구속되기 전까지는 깎을 수가 없어요. 약속했잖아요. 이 수염을 키우면서 김건희가 구속되는 날까지는 길러야 되겠다. 그래서 김건희라면 저희가 5년간 심층 취재를 해서 그 쫙함을 아는데 강남에서 김건희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. 제가 왜 김건희가 문제인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양재택에 참노릇을 하다가 윤석열한테 갈아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참노릇을 해도 착하게 살면서 했으면 내 얘기를 않겠어요. 남의 돈을 빼앗는 사기를 치고 이게 거짓말이라면 내가 구속 안 듣겠어요.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서울에서는 한 번도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 심지어 고발도 안 해요. 왜? 역풍 불까봐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염 깎으라 해서 내가 버럭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김건희 구속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제 수염을 빨리 깎게 좀 해주세요. 저도 보기 싫어요 사실은. 네, 우리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? 그 많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 좀 얘기 잘 하셨는데요. 네. 저는 김건희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.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저 권력을 믿고서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그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? 저는 죄 지은 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? 예. 예,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히 김건희한테 적용이 앞으로 될 것이다.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예, 뭐 알다시피 제가 이명박 구속시키는데 딱 10년 걸렸어요. 근데 나도 10년을 싸우려고 좀 준비하는데 최소한 10년 안에 김건희는 감옥 갈 거다. 저는 길게 잡고 보고 있습니다. 이명박이 2008년부터 내가 싸움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그 집에 가서 6개월을 내가 농성을 했잖아. 지금 김건희 집 앞에 하듯이. 그리고 동부구치소로 내가 장미꽃까지 사서 줘서 안내를 하고 나왔잖아요.
그래서 예, 권력이란 거 화무시비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. 여기 강남 시민 여러분, 김건희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오죽하면 이러고 다니겠습니까? 정말 나는 김건희한테 지배받는다는 이 예, 치욕감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. 혹여라도 김건희가 우리가 이 하는 얘기가 거짓이고 택한 여자를 인격적으로 무멸한다는 분도 계시는데, 저는 사적으로는 김건희 아무 감정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, 예, 여기 강남 분들이 보고 계셔서 제가 연설을 좀 했습니다. 가시죠, 뭐 이제 일정. 예, 알겠습니다.